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영국 플로리스트 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있어서 영국 가든센터에 왔거든요. 영국 분들은 이런 가든센터에서 이제 화분들을 구입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정원들을 이제 꾸미시는데 이곳은 좀 특별한 곳이에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저기 가든센터 들어가는 입구인데 이 입구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쪽으로 산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 가든을 꾸미신 분이 첼시 플라워쇼 아시죠? 거기서 이제 금메달을 타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 가든센터를 운영을 하시는데 제가 항상 여기 올 때마다 구경을 한번 하고 산책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어가기 전에 좀 한가해서 산책을 한번 해보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죠? 여기는 별 꽃이 없고 이제 나무들을 주로 이제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형제 두 분이서 이거 운영을 하시는데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첼시 플라워쇼에 응모를 하셔가지고 금상을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는 이 두 분이 운영하시는 이 가든센터가 조금 유명하죠. 영국은 워낙에 이 가든 문화가 발달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와서 차도 마시고 이제 화분도 사고 이렇게 산책도 하고 그럽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데다 나무를 심어놓고 무슨 영국에서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쇼를 하거나 페스티벌 같은 데 이제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대깅을 해가지고 직접 그런 곳에 가서 직접 이제 조경을 꾸미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입니다. 여기도 말하자면. 그래서 원래 이 부모님들이 농사를 지으셨는데 이제 이 농사하는 이 땅에다가 이제 이렇게 몇 년 전서부터 두 분 형제가 이렇게 나무를 심고 가꾸신 거죠. 말하자면 제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도 커서 이제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들어가는 입구도 이렇게 분위기 있게 잘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지금 여름이나 이제 봄에 오시면요 너무너무 이뻐요. 꽃들도 많이 피고 색감도 화려하고 그런데 오늘은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이렇게 쓸쓸해요. 주인의 감성이 무슨 풍기는 입구입니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수제도 저기 보이네요.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팔고 남은 거 지금 세일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는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감상들을 해보시죠. 시크라멘, 그리고 이건 나제리아,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제가 좋아하는 아멜리스, 그리고 이거는 안소리움이고요. 얘는 자스민이고요. 너무 예쁘다. 얘는 포인세티아. 그리고 호접란. 호접란이라는 예시. 얘는 실비디움. 그리고 얘는 베고니아. 이 꽃 너무 이쁘죠? 이렇게 너무 자라가지고 천장을 더 뚫게 생겼어요. 이제는
하나 사면은 399인데 세 개를 사면은 10파운드래요. 이렇게 우리나라 돈으로 10파운드면 한 15,000원? 세 개에 15,000원? 이거는 이제 로커리 같은 데 있지요. 많이 길게 크게 자라는 게 아니고 낮게 낮게 자라는 꽃들이에요. 미니 카네이션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장미. 가느님이랑 화분들을 좋아해서 조금은 분위기가 다른 곳이랑 좀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옹기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저 큰 거 너무 멋있죠? 이렇게 루스틱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다 사람들마다 취향이 틀리니까. 그 뒤에 있는 것도 멋있다. 정원을 꾸밀 때 쓰이는 이제 스타츄 종류별로 많이 있네요. 여러분들 가든센터 뒤에 이렇게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너무 예쁘지요?
여기는 이제 그린하우스도 팔고 있습니다. 규모가 엄청 크죠. 한도 끝도 없습니다. 가든샘 안에 카페가 있으니까 이제 저도 둘러봤으니까 한번 안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요.